안녕하세요. 저는 보브리스 헤어 디자이너 지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꾸민 듯 안 꾸민 듯 자연스럽고 그리고 한올한올 텍스처가 살아있는 단발 펌 테크닉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많은 여성분들이 단발을 선호하는 이유는 깜찍한 동안에서부터 세련된 지성미까지 번화무쌍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스타일은요, 일자 라인은 살아있고 내부적으로 레이어링이 풍부하게 되어 있어서 볼륨과 텍스처가 살아있는 단발 스타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단 가이드를 설정하겠습니다. 두상을 이렇게 만져보면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 전문 용어로는 옥시피탈본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 귀 중간 부분까지 섹션을 나눠주시고요. 이 부분 역시 0도로 내려서 첫 번째로 설정했던 가이드보다 0.5cm 정도 길게 잘라줄 건데요. 이유는 두상에서 만져보면 튀어나온 부분과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튀어나온 부분에서 파마가 들어가게 되면 튀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단차가 생길 수 있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보다 두 번째 단을 0.5cm 정도 길게 잘라주는 거예요. 네, 단발 컷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아웃라인을 없애지 않으면서 내부적으로만 레이어링을 주어서 모발의 볼륨감을 살려주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해서 내추럴하고 텍스처감 있는 단발 커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이 모델분의 모발 상태가요, 머릿결이 굉장히 얇고 처지는 머리고요. 그리고 모발 끝쪽으로 잦은 염색으로 인해서 굉장히 손상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펌제는 중성 펌제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머리가 많이 뜨고 그리고 곱슬기가 있기 때문에 크림 타입과 액체 타입을 적절히 믹스해서 곱슬기를 펴주면서 탑쪽과 사이드의 볼륨을 살려줄 수 있는 펌을 해볼 거예요. 지금 보이는 약은 중성 펌제인데요. 제가 펌 약 중에는 산성 펌제, 중성 펌제, 알칼리 펌제가 있어요. 이 고객님은 어느 정도 곱슬기도 펴면서 컬을 표현하게 되기 때문에 중성 펌제를 제가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크림 타입과 액체 타입이 있어요. 근데 이 펌제는 믹스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림과 액체 타입을 5:5로 믹스해서 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펌제를 바르기 전에 모발의 손상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처리 과정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마약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탑 부분에 볼륨을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뿌리 쪽에 이렇게 롤을 받쳐주어서 연화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드도 전체적으로 다 롤을 받쳐서 연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입 도포는 끝났고요. 그리고 자연 타임 5분, 그리고 열처리 5분, 총 10분 정도 타임을 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테스트 컬을 본 후에 저희가 컬이 나오면 이제 흥공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머리 말린 다음에 디지털 펌으로 S컬과 C컬을 믹스한 볼륨감 있는 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머리를 헹궁 후 말린 상태이고요. 그리고 고객님의 얼굴형이 보시면 약간 긴 편이기 때문에 정수리 부분과 사이드 부분에 볼륨을 먼저 살려줄 건데요. 이때 볼륨 작업하시기 전에 찬바람으로 머리를 말리신 후에 수분감이 10%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볼륨 작업을 하셔야지 볼륨이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많이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볼륨 작업 다 하고 나서 이 뒷부분에 있는 곱슬기라든지 많이 뜨는 부분은 매직기로 펴줄 거예요. 그래서 매직 작업을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디지털 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뿌리 볼륨 작업 후에 그 뿌리 볼륨 살린 부분을 그대로 롤로 받쳐주어서 이 중화까지 이어지면 이 부분이 그대로 이렇게 볼륨이 살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고정하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뿌리 볼륨 작업은 끝났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 이렇게 불뚝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 볼륨을 낮춰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보면 곱슬기도 있어요. 그래서 매직기로 이 부분만 조금 중간 부분만 매직기로 피고 그 다음에 디지털 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와인딩은 지금 매직기 다 해놓고요. 22호나 20호를 섞어서 끝부분만 한 바퀴 반 정도 말아줄 거예요. 정말 매직하듯이 한올한올 피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굵게 잡아서 여기 곱슬이 있는 부분만 이렇게 딱 매직해주는 거예요. 딱 여기까지만. 중간 부분만. 볼륨이 전체적으로 많이 살아 보이려면 볼륨이 필요 없는 볼륨을 조금 다운시켜주면 상대적으로 살아야 될 부분이 좀 더 살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질감 처리가 되게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직 작업을 안 하고 그냥 펌 하시게 되면 이 중간 부분이 굉장히 부시시해질 수 있거든요. 반대편도 동일하게 매직 작업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디지털 와인딩을 할 건데요. 이 모듈분의 머리는 끝부분이 많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전 처리를 집중적으로 하시고 와인딩 하면 되고요. 그리고 디지털 펌의 온도는 90도 정도로 하고요.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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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이렇게 교차로 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와인딩을 다 했고요. 지금 보시면 볼륨이 살아야 되는 정수리 부분이랑 사이드 부분은 22호 S컬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백 부분은 볼륨이 많이 살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수리하고 사이드 부분 S컬과 연결되는 느낌의 C컬만 연출했고요. 네, 네이프 부분은 기장이 짧아서 드로트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윗부분에 있는 C컬 느낌과 연결해서 아이롱으로 C컬을 마인딩하였습니다. 이제 중화를 할 건데요. 모델의 모발이 얇기 때문에 액체 타입을 써야 되지만 지금 곱슬기도 펴야 되기 때문에 크림 타입과 액체 타입을 섞어서 로션 타입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와인딩된 부분까지 로트로 말아서 중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펌이 완성되었는데요. 앞쪽에는 큰 S컬, 뒤쪽에는 C컬 정도의 이제 컬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모델분의 모발은 지금 많이 건조하고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말리시기 전에 끝부분에만 에센스나 크림 타입의 제형으로 살짝 발라서 말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한번 말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파마가 다 완성되었고요. 정수리 부분과 사이드 부분에 볼륨을 줘서 전체적으로 얼굴이 작고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쿠션 펌을 완성하였습니다.